뭔 소리지? 뭐야? 나 깜짝 놀랬다. 아우씨. 진짜 깜짝 놀랬어. 아니, 뭐 있어? 짐승 있어, 짐승, 지금. 진짜 깜짝 놀랐다. 뭐지? 이거 봐야 되겠는데. 잠깐, 뭐 있는데, 확실히. 확실히 뭐 있는데. 시작부터 왜 이래, 이거? 이거, 아니, 이거 지금 근처도 안 갔는데, 지금. 아니, 뭐 있다니까. 아, 진짜 뭐 있다니까요. 아, 이거 멧돼지면 좀 그런데. 진짜 멧돼지 같은데, 여러분들. 아니, 멧돼지 맞는가? 진짜 멧돼지 맞는 것 같아, 이거. 아, 내 처음부터 순간 진짜 쫄았어. 아우 씨. 여기도 소리가 들린다. 야, 짐승이 왜 이렇게 많아, 이게? 어우씨. 모텔이 저기거든요. 보이죠? 이 집은 뭐지? 와. 여기는
꽤 깊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깊진 않네요. 산이 많이 깊진 않는데 차도 좀 지나다녀요. 근데 시골인데 차든 많이 지나다니네. 그래도 많이 무서운 위치는 아니네. 그래도 모텔이에요. 그래도 여기는 뭐지? 야,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이제? 야, 이 집 사람 사는 거 아니야? 뭐 별장 같은 데 같은데. 불안하다. 날씨는 별로 안 좋아요. 날씨는 별로 안 좋아요. 여기 주차장이었겠죠. 야, 근데 겉보기는 상당히 오래된, 주변을 봐서는 굉장히 오래 방치된 것 같은데. 근데 건물은 굉장히 깨끗해. 진짜 문 잠겼어요. 문 잠겼는데, 잠깐만.
어, 열린다. 와, 냉기가 장난이 아닌데? 오, 굉장히 추워, 이 안에. 야, 에어컨 탄 것 같아. 야, 씨. 야,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와, 씨, 느낌 많이 안 좋은데. 아니, 안에 냉기가 굉장히 잘 많이 돌아요. 어? 야, 이 거의 새 건물인데, 이거. 어, 이것도 거의 새 거야. 밖에 하고 안에 하고 어,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금. 오히려 밖이 더 더워 지금.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물영화도 있어. 여기도 코란이 있었잖아요. 고우. 똑같아.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숙박 없으면, 페모텔이면, 보통 영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해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물을 안 나와요. 근데 이 문만 왜 열려져 있지? 예, 오늘 밤샘 방송이에요. 중간에 쉬는 타임이 좀 있는데
오늘 아침 해 뜰 때까지 방송합니다, 오늘. 야, 입문방역이 열려져 있어. 이상하지 않아요? 다른 문은 다 닫혀있는데 입문만 열려져 있어. 뭐야? 이거 뭐야 이거? 이건 액자만 하나만 있지. 똑같은데. 와씨 무섭다. 아저씨 밥 하나만 주세요. 누구 있어요? 어, 뭐야? 씨발, 생수 뭐야, 이거? 여기가 운영을 하다가 방치된 건 아니에요. 운영을 하다가 방치된 건 아니야. 다 똑같잖아 이게. 어, 거의 똑같잖아요 방마다.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. 다 똑같아. 잠깐만, 여기 분명히 사연이 있어. 1일에 사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...
여기가 3층인데 3층이 끝인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근데 일로 들어왔죠. 아, 근데 자꾸 바보짓 하네. 누구 있어요? 숙자씨! 숙자씨! 보세요. 3층도 마찬가지야. 있어요. 이거 분명히 100% 사연했어 이거. 일단은 내가 나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여기는 솔직히 볼 게 없어. 다 똑같아. 볼 게 없어 솔직히. 담배 쪽은 뭐지? 담배 쪽은 뭐야 이거? 페모텐은 맞는데 배모텔은 맞는데 여기가 운영도 안 하고 폐업이 됐습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긴 특실이라서 뭐 하나 뭐 갖다 놨네. 요리책이 하나 있어. 일단 밖에 나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여기는 그렇게 오래 촬영할 만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기운은 없는 것 같아, 여기는. 위치가 좀 그렇긴 하지만. 여러분, 이게 이상한 게 이상한 게 뭐냐면, 밖이 더 따뜻해. 밖이 더 따뜻해, 여러분들. 여기가 그, 일단 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, 여기 외관선을 볼 때는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뭐 폐업을 해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죠. 그런데 이 건물은 너무 깨끗해요, 진짜. 이 건물은 너무 깨끗해.
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단지 영업을 오픈을 시작했는데 단지 처음에 영업이 조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금방 폐업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맞잖아요. 무슨 뭐 노점상이나 뭐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뭐 그렇게 큰 모텔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한두 푼 드는 장사가 아닌데 단지 조금 장사가 처음에 안 됐다 해가지고 바로 폐업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건물을 다 짓고 준비하는 과정 방치가 된 거라.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아예 처음부터 자체를 안 했어요. 보니까 이게 나 그렇죠.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곰팡이도 좀 쓸고 했는데 곰팡이 쓸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귀신이 났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뭔가 이유가 있긴 있어요. 내가 보기에는요. 이걸 좀 뭐랄까요, 좀 추측하기도 힘드네요. 분명히 뭐 그럴만한, 어떻게 보면 좀 여기 운영을 하려 했던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 뭐 그런 것 같아 그냥.